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the life of your servant and our beloved friend in Christ, Kim Boksu Wasaim, who you have accepted into your everlasting arms as we begin our remembrance service. We ask for your comfort and peace with the loved ones. In Jesus' name we pray. Amen. "하나님이시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네,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고 김복순 권사님의 삶을 셀러브레이트하면서 한 생명을 주신 귀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권사님이 남겨놓으신 인생의 많은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또 권사님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김복순 권사님은 교회에서도 항상 이렇게 늘 조용하시고 겸손하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김정식 집사님은 늘 이렇게 활동적이시고 항상 교회를 언제나 섬겨드리고 또 이렇게 굉장히 액티브하게 섬기시는 그런 분에 반해서 우리 김복순 권사님은 뒤에서 조용히 아내로서 예조를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늘 웃음과 미소로 우리 모두에게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점에게도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고 항상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아드님에 의하면 그 어머니 권사님은 늘 인자하시고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시고 키우시면서 매 한 번 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늘 자녀들에게 정직을 강조하셨고 남에 대한 배려심과 정직함을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제일 먼저 가족을 챙기시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그야말로 전형적인 우리 한국 어머니이셨습니다. 평소에 여행을 좋아하셨는데 이제 좀 젊어서는 많이 바쁘셔서 다니지 못하셨지만 은퇴하시고 여행을 즐기셨는데 두 분이서 이 코로나 이후 참 기력이 많이 약해지신 후에 여행을 다니지 못하셔서 안타까워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찬양을 이렇게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마지막 여행은 정말 저 가장 큰 가장 즐겁고 가장 귀한 여행으로서 저 천국에서 천국으로 가셔서 거기서 지금 아마 마음껏 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참 우리 김복순 권사님의 메모리를 제가 이렇게 대하면서 참 이분을 이 어머니로 또 할머니로 모신 이 가족 정말 복받은 가족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As we begin our memorial service for our beloved grandmother, our mother and sister in Christ, 김복순 권사님, and remember her as a quiet and humble member of the church who always kept smile going all the time. That's what I remember the most. She was very quiet, but she always smiled. And she encouraged us with such a powerful, just attractive smile. It was very encouraging. According to her son, she would never say anything negative to the children.
as the children were growing up. She never physically disciplined the kids, but always taught them to be honest and truthful, and always think of others first. Very, very Christian teaching, I suppose. And she always considered her family first and sacrificed everything for the family, as any Korean mothers would. What a warm and kind and gracious mother she was. I truly believe that those of you who consider her as your grandmother, as your mother, is truly blessed to have her. And I understand that she loved traveling singing praises, but due to the pandemic that she wasn't able to travel a lot. But I know that her last travel is the greatest trip that she ever has taken. It's to heaven. And I'm sure right now she is praising Father, the Lord God, with all our heart, soul, and mind right now in heaven at this very moment. So as I was thinking about her family and the life of devotion, we are truly blessed to have her. 우리가 사는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또 바다 같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광야나 바다는 참 어려운 곳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이 안식처가 필요하고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에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큰 뱅크 카운트를 가지고 거기서 피난처를 누리고자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에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합니다. 나의 많은 친구들, 또한 가족들, 또 좋은 네트워크, 이런 서클, 이런 이 친교를 통해서 이런 곳에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잠깐 동안 우리에게 안식처와 피난처를 줄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것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잠깐 있다가도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관계는 참 끊어질 수 있습니다.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고 또 원치 않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부모님도 이렇게 때가 되면 보내드려야 하는 그러한 때가 우리가 모두가 다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도 보내드려야 되고 참 우리가 언젠가는 서로 작별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광야 같은 세상, 바다 같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찾는 피난처는 어떤 피난처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는 없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피난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We live in a world where we need a refuge because this world is like a wilderness. It's a dangerous place. It's not a safe place. We all need refuge. And people see refuge in different things in this world. Some people try to accumulate a lot of things and save up a lot of money. And with such things, such as trusting in money and possessions, people try to find some kind of security in them. And they think they're having a big account or stocks and investments will somehow provide them security and peace. The problem is, it may be true for a short while, but
새벽을 드리겠습니다. 자,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아직 저희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었는데, 또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는데, 따뜻하게 안아드리지도 못했는데, 벌써 마시면 어떡하나 생각이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이제는 아무 고통 없이 천국에 가셔서 편히 쉬실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도 되지만 너무나도 아쉽고 죄스러운 마음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조사를 저보고 쓰라고 했을 때 말주변이 없는 저는 썩 내키진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쓰는 편지 쓰는 심정으로 제가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5월 6일 39년에 태어나셨습니다. 10월 28일 날 소천하셨으니까 제가 일수를 계산해보니 3만 126일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 큰형이 10월 24일 64년에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나를 다시 계산해보니 2만 823일을 사셨네요. 아마 저희 어머니는 그 많은 날 중에 2만이 넘게 저희 사형제를 위해 걱정하시고 사셨습니다. 정작 본인의 편안함보다는 늘 저희를 위해 희생하시고 걱정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한 평생을 보내셨습니다. 저희에게는 늘 인자함과 따뜻함으로 대하셨고 인자함이 아주 먼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회초리를 드실 때에 본인이 손수 나서서 막아주셨고 일평생 매를 드신 적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힘든 살림 속에서도 그 당시에는 유료였던 유치원을 저에게 보내주셨고 또 늘 고급 반찬으로 점심을 싸주셨는데 그 기억이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또렷하게 납니다. 저희들에게는 칭찬이 인색하셨지만 주위 친구분들에게는 자식 자랑과 칭찬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엄마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푸른 대학에서 찬송도 부르고 친구분들과 교제하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아버님이 사진과 비디오를 많이 찍으셔서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직접 사진도 찍어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도 크네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금방 메마를 줄 알았는데 쉬지 않고 나오는 게 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그런 게 아닌 듯인데요. 아직도 아버지 집에 가면 어머니께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실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프네요. 막상 아버지 집에서 나오면 아직도 눈앞을 가립니다.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정말 육신의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지금은 잠시 헤어지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어머니를 이제는 기쁘게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정말 모진 풍파에도 저희 가족을 지켜주신 장하신 우리 어머니 이제 편히 잠 드시고 하늘나라에서 정말 센터전에서 영면하길 기도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사형제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엄마 진심으로 많이 사랑합니다. 아니. 갑자기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먼 걸음을 마다하고 달려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힘과 위로가 되었고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을 하겠습니다. 하관 예배는 조그맣게 가족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장례식을 마치고 저희가 구엔나파크에 샤부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식사를 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도 충만 역사 교제 위로하심과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따르심 안에서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영원한 피난처로 여기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유가족들 위해 그리고 모든 종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the home of the sin that hides. In the Holy Scriptures, the Bible, Jesus tells us it's time to prepare a home for us. Just like we prepare a home for our doves, the Lord has prepared a home for both. The moment her husband's going to release one dove representing her beautiful life, going to her new home. Then we're going to release her remaining doves, representing those who are still here, and those who will leave one day to join her. The Bible says we put our faith in Jesus Christ, we too will have a heavenly home. And in Psalm 55:6 it says, all that we have wings of a dove, I'll fly away and be at home. Thank you.